스매싱은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좋은 볼이었을 때 힘을 실어서 강하게 때리는 기술입니다. 방법으로는 첫 번째, 팔은 공이 뜬 높이, 가장 뜬 높이에서 뒤로 좀 더, 포핸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뒤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힘을 실어서 반대쪽 이마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매싱의 박자는요, 공이 조금 천천히 떠오는 공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때리지 마시고 하나 둘 셋에 치는데요. 상대가 공을 맞췄을 때 하나, 내 탁구대에 공이 맞았을 때 둘, 공이 제일 뜬 걸 보고 셋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리 중심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리는 라켓을 들은 손 쪽에 중심을 실었다가 하나 둘 셋의 임팩트 때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몸을 실어서 넣어주시면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스윙을 한번 봐주세요. 다리 벌리고 공이 오면 하나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백스윙을 했다가 중심을 실어주고 셋의 앞으로 몸을 실어서 강하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매싱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세가 위로 쓰면서 때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많이 되시는 이유는 공을 너무 오래 보셔가지고 공을 앞에다 놓고 때리지 못하고 공이 몸 뒤로 이렇게 밀려서 때리게 되는 경우에는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지 못하고 뒤에서 맞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쓰면서 타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공에다가 힘을 실어서 강한 스매싱을 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힘이 미리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때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라켓 각이 너무 숙여져서 이 가장 좋은 면으로 강하게 타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공이 올라올 때 팔을 먼저 뻗어서 때리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팔을 뻗었기 때문에 엉덩이는 뒤로 뻗게 돼요. 그리고 매달려서 겨우 이렇게 밀어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때리면은 다음 준비도 늦어지고 강하게 타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쉽게 번호를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앞에 오는 제일 좋은 볼은 1번, 안쪽에 오는 볼은 2번, 바깥쪽에 오는 볼은 3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리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볼이 가운데 왔을 때는 아까 기본처럼 중심을 라켓 들은 쪽으로 뺏어 이동을 했다가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는 느낌으로 그대로 앞으로 넣어주시면서 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2번 몸쪽으로 왔을 때 이때는 순간적으로 허리를 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내가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최대한 때리면서 반대쪽 발이 옆으로 많이 빠져주시면서 때려주셔야 강한 스매싱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틀었다가 옆으로 빠지면서 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바깥쪽에 온 볼인데요. 바깥쪽에 온 볼은 중심을 라켓 들은 손 쪽으로 뺐다가 다시 그쪽 발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때려주시면 공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앞에서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